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 옥시도라스라는 물고기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수조가 피라루쿠 수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피라루쿠 치어들 키우는 수조인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살라고 제가 동생이 키우던 거 받아와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미에 살고 있는 옥시도라스라는 물고기고요. 얘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오늘은 이 물고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거예요. 우선 얘는 지금 센치가 한 40cm 정도 되는 애인데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어린 거거든요. 아주 갓 태어난 베이비 같은 사이즈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매장에서 1m 20cm급짜리를 키운 적이 있는데 진짜 커요. 물고기가 아니라 무슨 듀공 같고 무게도 달라요. 얘도 아마 한 진짜 좋은 환경에서 한 3-4년 정도 키우면 그만해질 텐데 굉장히 크게 자라는 대형 메기고요. 그리고 특징이 이게 별명이 핵장수암이거든요. 전신이 갑옷같이 돼 있어요. 보면은 요런 부분은 말랑해요. 뭐 다른 물고기들에 비하면은 말랑한 게 아니라 갑옷같은 느낌이지만 이 부분이 말랑하고 여기 부분은 스파이크처럼 돼 있어가지고 가시에요. 실제로 뼈처럼 단단하고 이게 꼬리치기로 맞으면은 진짜 다리 몽둥이가 작살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이 가슴지너미도 이게 엄청 두꺼운 가시거든요. 예전에 얘 여기 이거 팔꿈치가 다 팍 찍는 거 맞아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오질나게 아프고 청바지가 뚫려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거 빼고는 순한 게 얘가 잡식인데 약간 초시동도 좋아하고 성격도 순해요. 다른 물고기 건드리지도 않고 또 입안에 이빨은 없는데 입도 조금 해가지고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 맨날 이렇게 입안에다가 손가락 넣고 장난쳐봐요. 빨아봐. 우리 잉어같이 생겨가지고 주둥아리는 굉장히 이쁘고 순하고 사람도 잘 다루고 매력이 있는 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를 한 3-40마리 정도 이제 가져다 놓고 아예 다 대형으로 키워가지고 약간 듀공 수조 같은 느낌이 나게끔 세팅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이게 매력이 있어요. 해외에서는 아쿠아리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물고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소개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고기도 아니에요. 치어급은 보통 몇만원 선의 고기고 키우기도 쉬워요. 매력이 있는 고기고요. 얘는 지금 새끼예요. 우리 귀염둥이. 가끔 얘 손에다가 먹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게 먹으라고 주면은 막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핸드피딩도 쉽고 사람도 잘 따르고 수염이 되게 귀엽죠. 도망도 안 가잖아요 지금. 제가 뭐 잡아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 지금 그냥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수조인데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망도 안 가잖아요. 겁도 없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선 고기는 순하고 봐야 되거든요. 순하면은 진짜 어느 정도 먹고 간다는 생각이 있는데 얘는 순한 걸로는 진짜 이만한 고기가 없어요. 크기도 큰데 다른 애들 때리지도 않고 또 처맞지도 않아요. 몸은 또 딱딱해가지고 가끔씩 너무 과하다 싶은 육식어가 있으면 꼬리치기 한 대 날려주면은 되게 그 분노 조절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온순한 물고기들은 조그만 물고기들은 얘 이런 데 배 밑에 있잖아요. 이런 데 배 밑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육식어들이 와서 이걸 건들려고 그러면 또 꼬리도 그때 또 꼬리치기를 한 대 때려요. 그럼 또 얌전해지고요. 뭔가 약간 이제 평화 전도사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제가 호주페어와 함께 키우려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둘이 성격이 비슷해요. 물론 호주페어보다 먹는 거에 대한 식탐은 강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 귀염둥이 이것도 큰 게 있는데 큰 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네, 지금 보이는 이 수조는 2m짜리 원형 수조인데요. 여기도 대형 옥시가 한 마리 있거든요. 아까 있던 애는 40cm 정도면은 얘는 한 85-90cm 정도 돼요. 센치가 생각보다 크고요. 생긴 거는 똑같지만 지금 여기 에어레이션이 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얘도 뜰채놓고 살짝 위로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불화를 끄고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보이거든요. 눈부실 수가 있는데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기 보이네요. 여기 무슨 유목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이게 옥시도라스예요. 얘를 꺼내는 건 아니고 약간 수면 가까이 옮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옥시를 꺼내는데 웬 엄한 물고기가 중간에 꼈네요. 우리 성격 더러운 울프씨 저리 꺼져. 또 손 물 거잖아니. 지금 이게 대형 옥시예요. 지금 한 90cm 정도 되거든요. 얜 딱 봐도 센치가 크죠. 이게 꼬리치기를 한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뭐야, 넌 또 왜 또 들어왔어? 나가. 어? 왜 이렇게 잡히는 걸 좋아해? 아, 씨. 잠깐만. 저거 죄송해요.
네, 세수 한번 했고요. 신둥이 이후로 올해 이렇게 젖어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이 왼수 같은 놈이. 아닌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건가? 제가 울프디 나가 니 때문에 그러자. 저기 꺼져. 이게 옥시도라스고요. 보면 이만해요. 지금 딱 봐도 크죠. 제 손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보면은 턱 밑이 되게 부드러워요. 성급도 순하고. 근데 지금 자다가 깨워서 열받아가지고 꼬리치기 한 대 맞은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틀째가 그렇게 큰데도 얘가 들어가 있기 너무 좁아서 그래요. 어우 씨, 다 젖었네 진짜. 야, 미안해요. 그래도 꼬리치기 너무 했잖아. 보면은 진짜 크죠. 무슨 듀곤 같아요. 아, 이거 좀 어디 누가 찍는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직원이 퇴근을 해버려가지고 찍기가 힘들어요. 보면은 여기 꼬리 쪽 보면은 지금 스파이크가 굉장히 날카롭게 있잖아요. 이 옥시도 지금 다 큰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제가 예전 매장에서 키우던 옥시는 이것보다 두께가 한 1.5배는 더 컸어요. 진짜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잡을 때 막 이런 뜰채들 이런 쇠가 다 휘어가지고 부러져 버렸어요. 잡을 때 진짜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근데 얘도 한 2년 정도 더 키우면은 또 다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포커스가 잘 벗어나는데 지금 진짜 카메라에 신경을 못 써요. 혹시나 찔릴까봐. 얘가 다순한데 이런 가시에 찔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냥 바로 관통이에요. 관통. 꼬리가 진짜 무슨 철퇴 같죠. 두께도 크고 얼굴이 되게 귀여워요. 진짜 듀공 같아요. 듀공. 자, 잠깐만 얼굴 좀만 보여줘. 좀만. 많이 안 바랄게. 잠깐만. 눈은 원래 고기가 살짝 하얗게 돼 있어요. 이게 물살이 아니라 탁도가 좀 높은 데 사는 고기들 특징이에요. 더러운 먼지나 이런 것부터 안구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살짝 뿌얘지고요. 성우가 될수록. 되게 귀엽게 생겼죠. 얘 별명이 핵잠수함도 있는데, 이제 핵잠수함도 있는데 진공 청소기라 사료 같은 거 있으면 다 후루룩 마셔버려요. 얘는 하루에 보통 400g 정도 되는 사료로 먹고 있고요. 미꾸라지를 주든 사료를 주든 400g 정도 먹어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괴물 같네요. 엄청 크죠. 얘는 요 볼살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자랄수록 요거 여기에 볼살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귀여워요. 보면은 제가 어젠가 그 가아핏이 그 잘라가지고 칸디로 주려고 가위질하는 영상 한번 올린 적 있는데, 이 머리뼈가 가아핏이 그 껍데기보다 더 단단해요. 이 머리뼈만. 그래서 옥시는 죽고 나면 요 머리뼈만 남아요. 여기는 살이거든요. 이거는 살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고기가 죽고 시체가 남으면 그렇게 돼요 얘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핵잠수함 영상 올린 적 있는데 이거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얘가 맨날 바닥에 있으니까 찍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울프피씨가 자꾸 손을 물어가지고 이슈조엔 제가 손을 안 대요. 게다가 지금 역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오늘 겸사겸사 올려봤어요. 개귀엽게 생겼네. 이 호수펴랑 같이 놀면 딱이다. 야, 손가락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는데 물고기가 물지 않는다니. 이런 매력적인 고기가 있다니 진짜 최고요. 늘 짜릿해요. 이거 겁나 많이 키울 거예요 이제부터. 자, 영상 찍는데 도움 주느라 고생했다. 자, 들어가. 자, 이렇게 가라. 눈부셔. 진짜 이 카메라를 뭘로 바꿔야 될지. 이거 영상 찍을 때 눈부심 있는 거, 이거 혹시 없애는 거 아시는 분도 있으면 댓글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것 때문에 못 찍는 수조가 엄청 많아요. 여튼 오늘 영상은 옥시도라스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물고기들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